MBC 경영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기억이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 언론사 인천일보가 할 수 있는 최적 화두가 된 ES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격려하고 유도하자는 의미로 이 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인천일보는 그동안 기사를 통하여 환경 문제를 집중 보도하였고 언론사들은 처음으로 ES 경영 선보식을 갖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첫 ESG 경영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으시는 기관과 기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인천일보 ESG 경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존경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분들을 수상자로 발굴해 주신 시상식까지 또 개최해 주신 인천일보 김영환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팀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공공 분야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수상하시는 수상 기업과 기업 대표자 여러분께 또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 누구에도 3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정사항과 ESG 경영대상 수상자 적격 유무를 심사한 끝에 공공기관 9팀, 민간 부문 5팀을 선정하게 됐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